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방송 시간 길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갈비랑 무슨 김치찌개지 그게? 등갈비. 돼지갈비와 등갈비 김치찜을 이 시간에 코트야. 오히려 좋아. 하기 전에 다른 메시지 누르면 그게 다른 엔딩이었대. 아 진짜? 안 할래. 근데 이렇게까지 다회차를 요구하기에는 게임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 솔직하게 말해서 일단 진 엔딩 자체를 잘 만들었어야 됐어. 솔직히 맞잖아. 진 엔딩 자체를 뭔가 다회차를 플레이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이번 작품은. 그래서 나는 이 상당히 좀 실망했다. 그리고 노래를 어거지로 불러야 된다는 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야 이번 작품은. 노래방 아 그 목욕탕 때는 괜찮았는데. 바비아 딸려오네요.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 네. 바로 먹방한 다음에 먹방 존나 짧게 끝내고 드디어 라스트 오브 어스 하겠습니다. 네. 라스트 오브 어스 해 볼게요. 오케이. 놓으시고. 우와, 야 이거 이게 11,000원짜리라고? 야 너 빨리 밥 갖고 와. 와 뭐야? 등갈비가 세상에. 야 이게 11,000원이면 이거 진짜 개애잔데? 여러분들 등갈비 봐. 와 이거 혜자다. 이거 미쳤는데? 별로일 것 같다고? 먹어보면 알지. 등갈비를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가위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가위 드릴게요. 집게랑 가위? 집가? 어이 오이고추네. 오이고추야 오이고추. 척키. 왜? 미취야 가동처럼 행동하세요. 잘라. 내가 할게. 먹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라우어를 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어드벤처 게임이겠거니 근들갑 지리는 게임이었겠거니. 근데 제가 이번에 휴방할 때 존나 할 게 없어갖고 플레이를 조금 해봤어. 갓겜 냄새 물씬 나더라고. 근들갑이 아니었어 진짜로. 조금 해봐 조금. 근데 잘 만들었더라. 상받지 않았어요 라워? 응? 상받지 않았어요? 야 돼지갈비 미쳤다 샤발. 돼지갈비 야무지네. 어제 점심으로 갈비 먹었거든요. 우와 이야 버섯 보세요. 실하네 버섯이. 근데 이거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나? 그건 뭐 먹기 나름이죠. 이렇게 자르는 거죠. 어떻게 네. 자르든 그냥 먹으면 잘만 먹으면 되죠. 아 갈비 맛있네. 다 잘랐고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야, 안 퍽퍽해. 존나 맛있어. 하나 가지고 가. 그냥 밥에다가 얹어서 얹어서 흘리지 말고. 어, 그렇지. 부드러워. 괜찮지? 근데 이게 안쪽 살은 좀 덜 익었네. 뻑뻑하다 여기. 이게 좀 많이 익히면은 약간 바스라지잖아요, 살이. 야, 묵은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 묵은지 야무지네. 아, 돼지갈비가 아, 맛있네. 이거 약간 버섯도 맛있네. 이거 뼈인데 이거. 아, 뼈는 못 먹어. 아니, 돼지갈비 뻑뻑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뻑뻑해. 버섯이 더 맛있는데요? 고기보다? 아, 그래? 버섯 많이 먹어라. 3만 몇천 원치 아니야? 4만 원 얼마예요? 3만 4천 원. 3만 4천 원? 3만 3천 원, 1만 1천 원. 근데 밖에 나가서 갈비 2인분 막 먹으면은 거의 5만 원도 나오죠. 갈비 전문점 가면 보니까 직접 꺼다가 해준 거네. 고기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가봤잖아요 저희. 여기 판 하나 그거 불 올려가지고 거기다 구운 다음에 넣어줘. 여기 예전에 그 비글즈 회식했던데. 맞아. 그 집이야. 인천에서 유명해 이 집. 하루구이. 체인점 진짜 많죠. 체인점 개 많아. 가게 졸라 크고. 거기 사장이 존나 알부자래. 한 명 사장님 한 명 거래. 인천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기본 반찬으로 항상 동치미 주는 그곳. 바베큐 광장. 어, 맞아. 뭔가 굉장히 커 가게가. 종업원도 개 많이 쓰고. 고기는 그렇게 막 싸다고 할 수 없는데 나름 맛있게. 이 집 사시도 많고. 그게 한 명 거래요. 야, 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네. 나 솔직히 인정이야. 약간 여기 올려 넣으세요. 거기다가 이 묵은지가 야. 야, 이 묵은지랑 밥 보세요, 이거. 야. 맛있다. 맛있네요. 잘 익었네. 괜찮아. 그리고 말이지, 이 갈비가 맛있네. 불향 나고 달지도 않고. 양념 잘 배웠다. 고깃집 갈비 맛 난다.
배달 양념갈비 맛이 아니야. 너무 갈면 맛 없거든요. 맞아. 오늘의 Give me some water. 물이 별로 없네? 이거 원샷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맛있다. 아, good. Fucking good. 갈비가 맛있네. 근데 사실 돼지갈비 대부분들은 목살인데 목살에다가 갈비 대에다가 이렇게 부쳐갖고 와 주작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한참 난리 났어. 갈비살을 팔아야지. 식용본드에다가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냉동 계란후라이야. 먹어보면 알아. 근데 모양이 냉동이 아닌데요? 냉동 아니죠? 냉동이야. 냉동이 딱 이렇게 생겼어. 노른자 한번 뜯어보세요. 노른자 왜 뜯어? 이거 뻑뻑한데. 냉동 아닌 것 같은데요? 냉동이야. 냉동이야. 동그란 계란후라이 이거는 무조건 냉동이야. 맛없긴 해요 냉동 계란. 먹던 거 안 줬어. 여기다 내려놨어. 안 먹으려고. 맛이 틀리다기보다는 냉동이라서 좀 약간 거부감이 심한 거지. 알지간에 시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이게 최선이었어, 솔직히. 인정합니다. 진짜. 아, 이거 귀하지. 아, 진짜 기관지가 오늘 너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맛있네. 코트님 다른 건 더 좋은데 냉동이니 뭐 처먹으면서 본드니 이런 개 헛소리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이영돈 빙의에서 헛소리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지랄이네. 근데 구분 못하지 않아요? 구분 충분히 하지. 형 같은 미식가나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지.
이런 거 걸러라 저런 거 걸러라. 동그란 계란 후라이는 거진다. 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굽는 틀이 있거든요. 토스트 가게에 보면은 네모난 틀도 있고 동그란 틀도 있단 말이에요. 그 팬에 막 파여있고 붕어빵처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지금 매도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세 번째 손가락을 뻗어서 랄프에게 보여줬거든요. 네, 예,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그마한. 네. 호그와트 기대가 돼서 호그와트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풀명상 댓글에도 언제 또 하냐고 돼지려나 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넣고 보려고 딴 사람 거 안 본다. 호그와트 수요층이 있다는 거지? 네. 오케이. 소수긴 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안 해줄게. 이거 바로 풀명상에 올려가지고 욕먹게 해야겠다. 좋은 생각이네. 네. 아니야, 근데 라스트 오브 해야 돼. 왜냐면 해야죠, 라스트 오브. 왜냐면 여러분들 구간이 명간이고 이런 거 다 떠나갖고 게임 모리또가 미쳤더만. 모리또 자체가 넘사야, 라오어가. 코트야, 호그와트는 일주일이지만 라오어는 몇 달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플스 3 그래픽으로 30프레임으로 그 돌렸던 그 라오어를 몰입감 좆되는 4K 화질로 60프레임까지 거기다 60프레임으로 그런 미친 화질로 이 라오어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거 안 한 내가 병신이었다. 진짜 근들갑이 아니야. 이건 진짜 팩트야. 어, 이거 방송에서 하면 좆되겠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제가. 아우 기침 많이 하네. 60인치 30인 아 60인치 30인치 느낌 알 수 있냐고? 프레임이요? 그거 구분 못하면은 이상한 건데. 당장 그 폰 켜가지고. 아, 옛날에 커뮤니티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 룰이에 의해서. 30이랑 60이랑 프레임 구분 그거 안 된다고 하면서 욕 존나 먹었잖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3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그 콘솔 게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PC 충돌을 싫어했지. 약간 우월 의식. 나 다 먹었어. 그거야말로 진짜 근들갑이다. 오케이. 아, 대도 않는 공포 게임이 갖고 씨발 시간 존나 날렸네. 기대 된다. 난 이 게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 안 된다. 하지만 예전에 플스 기계가 40만 원 막 50만 원 이랬는데
단지 라오어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잘 뽑힌 게임이라고 하니까. 갑니다. 플스 가격 완전 떨어졌어요. 아, 펩시 제로인데. 해볼게요. 오케이, 가자. 방제도 좀 바꾸겠습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 장치 잡으면 안 되죠. 여기 바탕 화면 잡아야죠. 아니 프로그램을 잡던가. 프로그램. 요거 아닌가? 이 VR은 뭐죠? 이게 REC 아니에요? 잠깐만. 저 알송이고. 오늘 저 알송이죠. 어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맞네. 됐네. 네. 맨 밑으로 내려요. 캥가리니까. 오케이. 됐다. 정합니다. 자. 랄프야 근데 이걸로 잡으니까 뭔가 게임이 맞나? 이게? 프레임이 왜 그럴까요? 프레임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이걸 빼면은 해보세요. 똑같고 이건 지워볼게요. 해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왜 이래? 게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4K 되고.